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오늘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하나씩 키우면 정말 좋은 율마 잘 키우는 방법과 번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이 율마는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으면 레몬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향과 또 초록초록한 색깔 때문에 봄에 이 율마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씩 사오셨다가 잘 못 키워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율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율마는 생장 온도가 16도에서 20도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겨울에 10도 밑으로 안 내려가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춥다고 율마를 안방이나 거실 따뜻한 곳에 두시면 안 되겠죠. 생장 온도가 16도에서 20도이기 때문에 이제 따뜻한 곳에는 겨울에 두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키우시는 분들이 이 율마를 너무 어린 거 사다가 죽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어린 건 초보자는 조금 키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60cm 정도 되는 나무를 제가 사왔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좋은 걸로 제가 골라서 가져왔는데요. 이 나무를 고르실 때는 이렇게 이파리가 풍성한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펼쳐보아서 속에까지 다 이렇게 초록초록한 걸 사오셔야 됩니다. 속에가 이제 갈변해가지고 말라있다거나 그런 건 튼튼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컸을 때는 뿌리가 완전히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셔야 잘 자랄 수 있겠죠? 일단 제가 좀 잘라줘 보겠습니다. 이 밑에 줄기를 좀 잘라가지고 삽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할 건데요. 이 율마는 다양한 모양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를 줄기를 좀 많이 남겨가지고 위에를 동그스름하게 키우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율마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삽목도 쉽습니다. 물삽목을 하셔도 되고 또 흙에다 꽂아 놓으셔도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저는 물삽목을 할 생각이고요. 삽목이 잘 되니까 여러 개를 사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번식을 시켜가지고 또 키우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삽목을 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튼튼하고 좋은 걸로 골라오셔야 되겠죠. 적당히 이렇게 나무에 상처가 나지 않게 자르시면 되고요. 우와, 삽목이들이 엄청 많아졌네요. 수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해주겠습니다. 분갈이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토입니다. 이 율마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죠. 그래서 상토에만 심어줄 겁니다. 이제 상토는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물을 좀 섞어서 반죽을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화분에다가 깔망을 깔아주시고요. 배수를 위해서 이건 제가 난 심고 남은 난석인데요. 이렇게 난석을 화분 바닥에 넣어주시거나 또 마사 굵은 걸 넣어주세요.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흙을 담아주시고 와, 뿌리가 많이 쩔어있네요. 율마는 물을 좋아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화분이 좀 커야 물이 빨리 안 마르겠죠. 저는 원래 있는 화분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데다가 심어줄 건데요. 이렇게 뿌리가 다 쩔어 있습니다. 이거를 흙을 좀 털어내도 좋은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냥 심어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 부엽토 같은 것도 좀 들어있군요. 그냥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반듯하게 잘 잡아주고 흙을 담아주셔야 되겠죠? 제가 상토에다가 유기질비로 조금 섞어주었습니다. 레몬 향이 가득합니다, 지금. 살살 눌러주시고요. 너무 또 꽉꽉 누르셔가지고 배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적당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잘 심어주었고요. 이제 물삽목을 해볼 건데요. 와, 삽목이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것만 지금 추려놨고요. 이 삽목이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이파리가 물에 담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옆에 줄기를 다 잘라주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걸리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고. 다 따듬었기 때문에. 따듬어 주시고 사선으로 이렇게 삽수가 예쁘게 나왔죠? 이제 이걸 키워가지고 예쁜 모양으로 만들면 됩니다. 물삽목을 할 건데요. 이거는 커피 담아줬던 커피병이네요. 이렇게 햇빛이 통과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꽂아 주셔야 되겠죠. 넘어가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없으면 이거는 주스병인데요. 유리로 된 주스병. 여기다가 햇빛이 통과되지 못하게 이렇게 쿠킹 오일로 감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파리가 물에 들어가지 않게 잘 추려가지고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되겠죠? 물이 좀 많네요. 물을 좀 버리고 이파리가 물에 잠기지 않게 이렇게 해서 갈색으로 된 부분만 물에 잠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어디다 놔둬야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를 햇빛에 두시지 말고 밝은 그늘,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냥 밝은 그늘 거기다가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도 갈아주셔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뿌리가 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요거 삽목하고 남은 것들 이거를 쓰레기통에 절대 버리시지 말고요. 이 레몬 향이 나는데요. 이 냄새를 벌레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잘게 잘라가지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들 화분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레들도 이 냄새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벌레가 오지 않겠죠. 그리고 또 향기도 좋으니까요. 이 율마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 율마는 햇빛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햇빛을 안 보면 율마가 죽습니다. 햇빛 잘 비치는 베란다에 두시고요. 또 통풍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문을 자꾸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율마는 밖에서 잘 크는 아이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베란다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통풍을 잘 시켜가지고 이 율마가 자연 상태에 가깝게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잘 자라겠죠. 그리고 이 흙을 보셔가지고 이 겉흙이 말라 있으면 얼른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흙이 마르면 율마 죽습니다. 꼭 신경 쓰셔가지고 거의 봄 가을에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주셔야 될 정도인데 또 통풍도 시키고 햇빛도 보고 하게 되면 흙이 잘 마르겠죠. 그래서 잘 살펴보셔가지고 겉흙이 마르면 얼른 물을 주시고요. 또 흙이 너무 말랐다 할 때는 좀 높이가 있는 물받침이나 스티로폼 상자에다가 물을 받으셔서 저면관수로 물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율마는 이 잎이 풍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 끝을 손으로 이렇게 손을 집어주시면 좋습니다. 손을 따준다고도 하고 집어준다고도 하는데 심심할 때 이렇게 잎 끝을 잘라주시면 여기서 새순이 또 막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파리가 풍성해진답니다. 제일 위에가 이제 생장점이죠. 그래서 이 위로는 더 이상 키가 안 크고 요 옆에서 또 새순이 나와서 크게 되죠. 그러면 또 그거를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새순 난 거를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끝들이 나무가 이제 더 이상 크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위에 자르셔도 됩니다. 또 더 키우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일 위에를 자르시면 안 되겠죠. 이제 모양을 봐가지고 이거를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율마는 햇빛, 통풍, 그리고 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집에 햇빛이 안 들면 율마 키울 생각 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빼먹을 뻔 봤네요. 나이가 먹으니까 깜빡깜빡합니다. 이 베란다에서도 햇빛이 한쪽으로만 비치게 되죠. 360도 다 햇빛이 드는 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마를 그냥 이대로 놓고 키우시면 이 반대편은 햇빛이 안 들기 때문에 반대편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키우셔야 되겠죠. 한 며칠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셔갖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사온 이것도 지금 요 뒤쪽이 약간 이상하죠. 자, 이렇게 햇빛 잘 받는 부분. 만약에 햇빛을 안 받으면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한쪽이 죽고 또 이 이파리가 풍성하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햇빛을 안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베란다는 햇빛이 잘 들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놓고 물만 주시면 안 됩니다. 방향을 돌리면서 햇빛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순을 따주시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쪽이 지금 이파리가 별로 없죠. 이렇게 이파리가 없으면 이렇게 순을 제일 끝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서 이파리가 자라가지고 풍성해진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향기 좋고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는 율마 꼭 햇빛이 드는 집만 키우셔야 됩니다. 음이온이 많이 나오니까 집에서 키우시면 좋겠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꼭 햇빛이 드는 그런 베란다가 있으신 분들만 키우시기 바랍니다. 통풍도 잘 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실에서는 조금 힘드니까 베란다에 햇빛이 드는 가정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율마 향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초록초록한 것을 많이 보면 눈에도 좋다고 하죠. 요즘 같은 때 반려식물로 이렇게 율마 하나씩 키워보시고 번식도 시켜보시고 이렇게
꽂아만 놓으면 번식이 되니까 한번 키워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